경남 16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총선 현장 순서. 먼저 거제시 선거구인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전 시장 출신 후보, 신당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제시 선거구는 보수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당선된 경우가 있지만 줄곧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시장 출신의 병광용 후보와 재선에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개혁신당 인재영입 1호 김범준 후보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병광용 후보는 조선업 활황을 지역경제 활기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조선산업을 확실히 제도약시켜서 우리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광용 후보는 적정수 외국인 노동자 유지와 신공항 배후 복합 신도시 조성, 한 아세안 정원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일준 후보는 기회발전특구 유치로 기업 투자를 끌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를 반드시 우리 거제에 유치하여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우리 거제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후보는 신공항 에어시티 조성과 기업혁신파크 조기 조성, 광역교통망 환승 플랫폼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범준 후보는 조선업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에서 하고 있는 임금 직불제도를 조선업계에서도 똑같이 적용해보자. 현재 조선업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범준 후보는 거제의 부산 편입과 사고 국가산단 재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자신들이 거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병광용과 함께 조선산업 살리고 거제 경제 살리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지속 가능하고 중단 없는 거제 발전을 위해 기호입은 저 서일준을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인재영입 1호로 들어간 제가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일준 후보 측은 일정을 이유로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아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 영상으로 활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